이제 유타 남부의 협곡과 자연을 만날 시간이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남쪽으로 470km 떨어진 자이언 국립공원. 해발 1765m의 엔젤스 랜딩 등반은 자이언 국립공원 탐방의 꽃이다. 등반 시 곳곳마다 절경을 감상할 수 있지만 경사가 심해 주의도 요구된다. 엔젤스 랜딩으로 가는 등반로는 대부분 갈지자 형태로 돼 있다. 수직의 경사를 오르기 위해 고안된 방법인데 무려 21개의 구비길을 지나야 한다. 한 시간쯤 오르니 지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늘이 거의 없기에 2리터의 물은 필수다. 다들 제 한 몸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아이를 업고 정상을 향하는 사람도 보인다. This is more dangerous part. 엔젤스 랜딩 등반 중 마지막 800m 구간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최고난도의 코스다. 양쪽으로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삼가야 한다. 정상에서 아이스 버킷을 하겠다며 얼음을 준비해가는 등반객도 있다. 아차 하면 낭떠러지. 이런 길에 안전 난간이 없다. 한 명씩 한 명씩 조심스럽게 통과해야 한다. 정상엔 의외로 넓은 공간이 있다. 아래를 바라보면 온몸이 짜릿해진다. I now know how a pregnant woman feels towards her husband at the moment of birth. Or at least 1/100th of that. Maestro? Here we go. Oh my god. 내려가는 길은 더 아찔하다. 미끄러지는 사람이 속출한다. 촬영을 하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하산길엔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을 다 사용해야 한다.